현재 검찰개혁, 그러면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현재 이런 선거, 그러니까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예전엔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아니, 변화는 좀 있나요? 예, 근데 많이 변했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때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검찰개혁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해서 거의 한 30, 40%는 이제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한 10%, 20% 그렇죠. 이게 가장 그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일면 이해도 가요. 이게 지금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일반 서민들은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검찰개혁 힘을 다 뺏어야 되겠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민생하고 관련이 없다. 의원님 솔직하게 의원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예. 지금 반반인가요? 검찰개혁 통과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일 의총을 열어요. 내일 의총합니까? 의총을 셋이 열어서 이걸 설득시켜야 돼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특검도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 분위기, 이거는 의원님만이 특정인은 지정해 주지 마시고요. 너무 솔직하셔서. 민주당 솔직히 어때요? 좀 변화는 있다라고 변화는 얘기 있어요. 있는데, 예. 그래도 의원님이 좀 민주당 현재 어떻게. 그 변화가 여러분들이 밖에서 시위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이 민주당 개혁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 가장 크게 중요한 게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도 민주당 당사 예. 앞에서 민주당 개혁하라,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분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열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는데 이분들이 해달라는 거 요구하는 걸 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거꾸로 민주당 규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지방선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투표장 안 가죠. 그쵸? 지지층이 결집해야 되는 이들이다 그래서 본데. 이제 그런 위기감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법사위 분위기는 어때요? 법사위가 사실 가장 사실 중요한데. 제일 힘든 곳이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반대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열성 지지자, 열성 가장 지지자들. 사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분들이 이걸 해다오 하니까 이분들도 지금 많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대하시던 송기현 의원도, 저는 특정 인물을 얘기할게요. 검찰개혁 반대하시던 송기현 의원님도 요즘 많이 이제 돌아셨나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제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이수진 아니, 의원님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많이 동의하고 다 있다고 동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이게. 법사위가 지금 민주당 12명이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과거에는 한 6대 6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찬성과 반대가 좀 극명하게 갈렸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한 10대 2 정도는 됐나요? 지금은 안 한다 소리를 아무도 못 못하죠. 해요, 지금. 했다가 지자들에게 뻔히 그 이수진이 또 이수진 나가서 또 실명제로 얘기해. 한다고 이수진 했잖아. 실명제로 얘기하니까 나가서 이수진이 얘기하면 우리 그래가지고, 죽는다. 이수진 진짜.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 이견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걸로 되는 거죠. 실명제 이수진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수진 의원님 앞에서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뒤에서는. 아니, 뒤에서 할 수가 없어요. 회의라는 걸 앞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딴 소리 할 수가 없죠.